잠깐 쉬쉬. 삼삼이! 삼삼이! 여기 보세요. 아, 지금 또 이제 걸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소미를 또 먼저 만나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만보 걷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아 근데 뻥치지 마. 치네 스티커 사러 가는 거잖아. 가자. 신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그거 돌 던져서 이거 얼음 깨볼래? 그래. 재밌겠다. 어. 아, 나 이거. 이거? 아, 어. 어, 안 돼, 안 돼. 이거 해. 그래, 그래. 그래. 네, 찍어줄게. 고마워. 간다. 엄청 깜깜 얼었네. 스케이트 타자.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무서워. 어, 여기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탔어요. 아, 생명의 은인. 발치차다. 어, 들고 뻔했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빠 머리 이렇게 잘랐어요. 이쪽은 제가 그 3mm 아닌 걸로 밀어서 완전 나갔어요. 왜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 집에. 어! 아니, 하나밖에 없어. 없네? 저 이거 시리즈 이거밖에 안 남았나요? 거기 없으면 없는 건데.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꼭 같이 나가! 아, 없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딴 데 가, 딴 데. 내일, 내일. 아. 다른 데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된다고. 내일 가줄게. 아니 이게 시리즈인데 왜 얘 하나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뭐라도 뜯을 걸 하나 또 사가야 되겠어요. 이제 정말 운동하러 나온 건데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마리 드릴까요? 한 마리야. 한 마리요? 네. 네, 10분만 앉아 계세요. 네. 오. 지금 치킨 사러 왔어요. 여기 원래 옛날에 부어 치킨이었는데 여기 옛날 청담금 파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옛날 청담금 먹어봤는데 맛있어. 티비 소리 왜 이렇게 커? 매미 소리 난다. 매미 소리 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묶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묶으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이거 나가야 버섯버섯 맛있습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묶으면 안 돼. 묶으면 안 돼. 열어두라고. 귀 떨어지는 줄 알아. 게다가 람보였어, 람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F에다가 한번 구워줬어요. 그래, 이게 다. 뜨거, 뜨거, 뜨거. 아, 오늘 뭐 챌린지, 아니, 미션이야, 이거. 찢지 않고 먹기. 아, 그래. 어. 통으로 먹게. 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리를 분해하지 않는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가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 뜨거. 아, 뜨거. 어!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맛만 보는 건데 뭐 주체측 다 맘대로야. 맞아. 아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네요. 짠. 되게 근데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 어 찢을까 그냥? 합의하자. 네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지. 엄청 커. 오. 찢어야 제 맛이네. 그러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게임을 가져와가지고 너무 심심해. 뭐라도 하고 싶어. 원래는 제가 제안을 한번 했거든요. 도구 한 가지 정해서 그걸로만 먹어보자 정했는데 했었는데 까였어요.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어? 그게 재밌는 거지. 재밌네. 어, 날개가 너무 쬐끄마다. 얘는 날 수가 없었어. 몸만 큰 거. 어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시내를 걸어서 갔다 오면서 주는 생각은 내가 걸어 갔다 왔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막 걸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래서 걸었었는데 오늘도 그거를 오랜만에 느꼈어요. 애가 이만큼 만보를 걸었으니까 이거를 맛있게 먹어도 돼. 만보 남았어? 그럼 13,000보 정도 나왔더라고. 어? 어느새 스티커 못 산 거 잊어버렸어. 반병통 치약이네 이거. 너무 맛있어서 한숨이 나오네. 올해 2021년은 팔찌도 빼지 않았겠어요? 그 팔찌를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전당포야 뭐야. 그렇기 때문에 아 계획을 세웠는데 아 이거는 다이어트 계획은 진짜 매번 세웠다가 실패하기 마련이니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한 달에 딱 1kg만 빼자. 그래서 한 달에 1kg를 빼고 유지를 하고 또 다음 달에 1kg를 빼고 유지하고. 그래서 목표는 내년이 되면은 12달이니까 12kg가 빠져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그렇지. 응? 목표가 몇 kg야? 12kg.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되자 뭐 50 몇 kg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거 하면은 지금 몸무게 나오잖아. 아 안 걸렸어. 어 이거 닭가슴살. 왜 남의 걸 자꾸 봐. 내 거랑 다른가. 어 여기 껍질 부분 너무 좋아. 이거 원래 1인 1닭 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못 먹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좀 더 많이 먹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 아. 아니 되게 맛있게 먹는다 진짜. 너무 맛있어. 거의 뭐 이 공간에 얘와 나밖에 없지. 두 가지가 빨리 했는지 네 개 했나요? 삼 가지가 빠를지 네 가지가 빠를지. 아 이거는 이게 더 빠르지. 이게 당연한 거야? 어. 왜? 그럼 네 개 할 필요가 없잖아. 잠깐만. 빨리. 밑에. 여기. 내 손에 갖다 댈 테니까. 밑에. 오빠가 얼굴을 긁어. 그래. 이 뭐 바보 같은. 그치? 괜히 간지러워. 고무장갑 끼는 순간 얼굴이 간지러워. 아, 뭐 먹지? 아, 닭고 생각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편육. LA 갈비잖아. 아니, 이거는 꿔바로우. 그 동태전이잖아. 두부랑 남은 장과 나물. 아, 그리고 느린 마을이 없어서 이걸로 사왔어요. 어,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언제쯤 한 손으로 말 놓듯이 한 손 놓는 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야. 어, 맞아. 머리를 깎아서 육식을 하면 안 돼. 탈생을 하면 안 됩니다. 꼬바로. 탈생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거 뭐야? 마늘? 응, 마늘. 어, 육식에 마늘에 총체적 난국이네. 술까지. 좋네요. 존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욕까지 들리는 거잖아. 존내 좋아. 어 맞아. 지금도 욕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침은 이렇게 먹어요. 이거 버섯하고 호박 구워서 샐러드 만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치즈한테 놀러 왔어요. 어 치즈야 마중 나왔네. 내 목소리 들었어? 나 오늘 크루 갖고 왔다. 봐봐. 아 아이고 아유 키즈 염전찹찹 이거 있잖아. 내가 신년 계획을 세웠단 말이지. 내가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달에 1kg씩 뺄 건데 어떻게 생각해? 어?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아이고 똑똑하구나. 이거를 너가 이렇게 눌러서 그치 손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말인데 내 신년 계획 어때? 굉장하지 않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 한 달에 1kg씩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다 먹었다. 아유 다 먹었네. 우리 치즈는 여기 이렇게 발톱도 세우지 않아요. 여기 손을 잡아도 발톱을 안 세운다고요? 어? 무릎량이라 한번 도전해보자. 자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야. 무릎량이 오차. 아이고 싫어. 아직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지? 뻥튀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계좌 이체할게요. 저 이렇게 두 개 샀어요. 네? 아니, 저 여기다 말. 찍고 계세요. 아, 네. 어,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일단 만 원이에요. 아, 확실히 걔는. 안녕히 계세요. 특채. 이제 내리세요. 어, 갑자기. 뭐지? 뭐 샀어? 나 이거 샀어. 뭐야, 어, 한 것. 예, 예, 예. 밥을 안 먹고 이런 거 역시 한 개에 3,000원인데 두 개 5,000원이라 그러면 몇 개를 사겠어? 두 개를 사겠지? 사온 거는 바로 먹어봐야 제맛. 이거 작은 뻥튀기. 오늘은 또 단지네 뻥튀기 이거 뭐라 그래야지? 뻥튀기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뻥튀기가 왔어요. 합격! 밥을 발악하면 합격. 어? 많이 안 달아. 이게 또 가끔 잘못 하면은, 눅눅하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합격! 이건 고구마가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대로 넷플릭스로 고고! 디저트. 참기름도 들어있네. 김자만이랑 김치알 소스. 이거지. 치즈만 살짝 녹이려고. 녹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판도라의 뚝배기. 자꾸 열어보게 돼. 누룽지 냄새 나, 어떡해. 이게 아닌데. 아, 치즈가 다 녹았어요. 아야, 치즈가 약했나, 이 친구. 아, 이거 근데 좀 겉에 좀 탔어요. 그래서 치즈가 눌러붙었어요. 아까운데, 치즈. 그래도 괜찮아. 약간 낫또 같은 비주얼. 이 뭔가 이 실타래가 치즈 너무 좋아. 분명히 밥이 20% 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지? 밥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바닥에 누룽지가 됐어요. 맛있어. 기분이 좋으니 또 격양되는 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거 지금 누룽지채 일어나는 이 장면. 이게 저만 아름다운가요? 굉장히 아름답고 벌써 막 그 바삭한 식감이 막 고소함과 같이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날치알, 김치, 단무지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느끼는 맛은 그냥 짭짤한 맛? 특히 뭐 알이 톡톡 터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맛있어요. 다 먹어갈 때쯤 느낀 거는 치즈를 좀 더 넣을 거야 그랬구나. 아쉬워. 맛있어. 저희 오빠가 그 밥은 안 좋아하는데 면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거를 끓였어요. 잔치국수. 엄청 되게 많은데? 먹어봐. 혼자 먹어? 그럼. 혹시 남으면 나 주고. 그래. 남겠네. 야, 뭐. 4인분이야. 맛있어. 괜찮아? 간장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넣어볼까? 살짝 해봐봐.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어? 어디 나도 먹어보자. 잠깐만. 이건 이제 기호에 따라 더 먹어. 맛있지? 처음에 물을 600부터 시작했거든? 너무 짠 거야. 2리터가 됐어.
울지 마, 울지 마. 이거는 제가 펜트하우스 보면서 빨리 먹으려고 빨리 만들었어요. 나폴리탄. 케첩하고 굴소스하고 넣어가지고 만든 스파게티. 말해 말아. 지금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또 한 입 먹고. 역시 재밌는 거 보면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치즈가 다 어디로 갔지? 이상하네. 최소한의 양파. 도대체 CCTV는 누군가?